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86년 병인생이네요. 호랑이띠. 8월 운을 한번 봅시다. 자, 이달에는 그러네. 그 아주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뛰어나. 머리가 반짝반짝해. 이런 것이 막 그냥 이렇게 빛을, 응? 막 비춰. 그러니까 내가, 이야? 근데 요 빛이 뭘 보느냐? 여기저기 사방에 다 돈이 보이는 거야. 캬, 이거 참 미치지,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쫙 펴있는데 거기 나비가 그냥 이 꽃에 저 꽃에 막 따라가서 꿀 뜯어먹기 바쁘죠. 이럴 때 나비가 정신이 있겠어? 뭐 여기저기에 다 내가 먹을 꿀이 놓여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런데 요게 바로 이동 변화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 자, 우리가 여기저기에 뭐 좋은 곳이 있을 땐 그걸 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변화수가 늘 따라다닌다. 이 달이 바로 그런 달이다, 이거지. 정신줄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얘. 정신줄 똑바로 잡으면은 괜찮은데, 요거 정신줄 약간 빼딱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렇게 인기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큰, 찬스를 하나 잡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사람은 손재수가 좀 따를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럴 때는 이제 그 관제구설수라고 있죠.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요런 것이 조금 따르니까 특히 이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 아버지하고 뭐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조금 막 화가, 뭐 서로가 참으려니까 그렇지, 화가 막 치어올라갖고 그것을 좀 참으려고 애쓰는 달이 되기도 또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미혼자는 연인하고 이별수가 있어. 기혼자는 별거수가 있겠죠. 자, 이달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참을인자라고 합니다. 참을인자. 참을인자 셋 있으면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못도 면한다 이러죠. 그래서 인자만 생각을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 카드의 세계로 가서 또 한번 어떠한 좋은 일이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은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전개가 나올 텐데, 어디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이번에 이 여기서 숨어있는 이쪽에서 하나,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보고, 또 이쪽에서는 요번에는 여기서 하나 뽑아봅시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 중간에서 딱 정중앙에서 하나 뽑아봅시다. 자,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디 봅시다. 아유, 이 북자인데 등을 쥐고 있네. 요거 모양이 서로 등 쥐고 있는 모양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북자예요, 북자. 동서남북할 때 북자. 북자의 대표적인 것은 차다, 냉정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남한보다 북한, 여기가 좀 차고 냉정하고 어둡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북자는. 그래서 서로 사람이 서로 이렇게 돌아서고 등을 대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디 이 카드는, 아유, 둘이네? 이네? 이는, 하늘과 땅, 평행선. 요게, 우리가 이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평행선 저 지구 끝까지라도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뚝 하나를 딱 박아봅시다. 그럼 이게 만들공이도 장인공이고 무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요 중간에 이 말뚝을 박는 것은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중간 뭐 브로카 뭐 아니면 서로의 중개인 뭐 누군가 무언가 어떠한 한 가지 계기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고. 자, 그리고 어디 이 카드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죠? 아유, 양자네. 이 양자는 우리가 임신을 해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할 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게 바로 양자예요. 또 그런 말도 되지만 또 이런 말도 됩니다. 야, 요거 양이거든. 양 알죠? 양이 먹을 것을 이렇게 차고 있는 거야. 요건 밥식자입니다. 양자는 요렇게 양자와 요렇게 밥식자가 같이 합친 자입니다. 그래서 양이 먹을 것을 차고 있다. 양은 우리가 착하다. 양처럼 순하네? 뭐 이런 말 하죠. 굉장히 좋은 마음을 쓰면 먹을 것이 굴러 들어온다. 이 말씀도 되겠죠. 자, 어디 또 이쪽에서, 요번에 이쪽에서 하나 카드 뽑아 봅시다. 어떠한 글자가 되느냐? 어디? 아유, 근데 겁자네? 야, 요자는 왜 겁자가 왔지? 겁자는 갈 것자에 갈 것자. 이거 고! 고! 근데 뒤에 심력자가 붙었어. 즉, 힘에 밀려서 간다, 이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에서 밀어 제끼니까. 그래서 무언가 내가 고집을 꺾는 일이 생기는 것도 있네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여기서 요자를 뽑아봅시다. 이건 어떤 사랑해.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라. 이 얘기네. 이 저기는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해, 사랑해. 이 자는 아들 자자를 전설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들 자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친다. 자, 이런 시작이죠. 스타트. 이건 마친다. 끝이죠. 즉, 시작과 끝이 각각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급하죠. 아니, 시작을 지금 해야 돼. 끝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급하죠. 성급하죠. 응? 그래서 급하다는 뜻도 됩니다. 요 사랑할 자자는 굉장히 급하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서로가 지금 등을 쥐고 있어. 냉랭해네요. 그래서 무언가 하늘과 땅 두 사람 사이를 잇는 무언가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네요.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무언가 결정적인 게 결과가 나와. 나오는데 내 뜻에 반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순리대로 쫓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역시 여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